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장마가 습황 상태를 보이고 막바지에 이르면서 덥고 습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장을 볼 때 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식재료가 상하기 쉽잖아요. 냉장 보관해야 될 식품을 상온에 1시간 이상 두게 되면 세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장을 보는 요령도 필요하고요. 장을 보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라면이나 통조림 같은 상온 보관 식품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고요. 그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식품을 고르고 그리고 그 고기나 생선은 변질될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장바구니에 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또 이동하실 때도 집으로 가져가실 때도 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육류나 수산물이 닿지 않도록 분리포장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끝낸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얼른 장을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냉장고에 넣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집까지 이동하실 때도 트렁크에 넣지 마시고 좌석에 네. 두시는 게 더 좋다고 해요. 트렁크에 두게 되면 이 식재료가 그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으면 또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좌석에 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 잘 유의하셔서 건강관리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하늘을 보니까 조금 흐린데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자, 비 소식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장마전선이 막바지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부터 내일 오후 사이 내릴 텐데요. 앞으로 충남 북부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되는 충남 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대전과 세종이 32도, 공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은 더욱 심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31도, 공주 33도, 세종과 대전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1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 앞바다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드디어 끝이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장 보는 요령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가지고 룰루랄라 집으로 가서 네. 예, 이것저것 만드는 기쁨. 이것 또한 소소한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맛있게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먹는 게 바로 일상의 행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불금 또 주말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임시 공휴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말에 말복이 또 끼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주부 여러분이 무엇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까 이런 네. 고민 아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런 깨알 정보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집 집밥 아니면 우리 집은 이런 보양식을 먹어요라든지 네. 혹은 요리법은 좀 간단하지만 맛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들을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왕이면 더 맛있게 이런 요리 어때라고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밥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꿀팁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시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다시금 문을 여는 전시관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도 전시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시 공간으로 함께 할 텐데 특히 대전이라는 단어를 품은 우리 지역의 전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갤러리에서 만나는 미술 작품은 작가의 이야기에 현시대 예술의 특징을 담는 동시에 지역색이 묻어나기 마련. 대전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품고 있는 두 전시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자. 대전의 문화 탐방. 그 첫 번째는 대전의 음식에서 시작한다. 음식으로 전시회를 연다고요? 그 전시회에는 음식 모형이 있는 건가요? 2020 대전 창작센터의 전시는 의식주를 바탕으로 기획. 이번에는 대전의 식, 음식을 주제로 한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그림. 하지만 그 속에는 재미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바로 밀가루로 만드는 대전의 대표 음식인 국수와 빵 등이 소재가 됐다. 탄수화물 흙에는 우리가 종종 일상에서 먹는 빵이나 국수 속에도 담겨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담은 전시입니다. 예술은 멀리 있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즐겁고 가벼운 전시입니다. 대흥동 네트워크 전시 탄수화물 휘계의 출발점은 1960에서 70년대. 대전에 특히나 밀가루를 기본 재료로 하는 먹을거리가 발달하게 된 건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대전과 밀가루는 굉장히 연이 깊은데요. 아시다시피 빵과 칼국수 외에도 밀가루를 소재로 한 음식이 많습니다. 전쟁 이후에 철도가 들어오고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대전에 주둔하면서 밀가루 공급이 많아졌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생성되었습니다. 독특한 시선에서 출발한 전시를 함께한 세 명의 작가,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번에 참여한 작가 세 분은 모두 음식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의 음식을 표현하는 방법도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매우 깊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 속에 숨겨진 작가 개개인의 감성 그리고 그 속의 메시지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드로잉과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 엄유정 작가. 빵이 가진 감촉, 향기, 맛 등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작품들로 그림을 통해서 대중에게 정서적 포만감을 준다. 작품을 보시면 한 화면 안에 하나의 빵이 마치 주인공처럼 놓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작가의 빠르고 간결한 붓터치가 돋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 기법이 통통 튀는 현대적 감각과 적절하게 섞인 하루케이 작가의 작품. 맛있는 산수, 편집된 산수라는 독특한 그 그림은 구석구석을 뜯어보는 재미를 갖고 있다. 하루케이 작가의 작품에서는 전통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돋보입니다. 물질을 상징하는 음식과 이상을 추구하는 산수를 비교한 것이 유쾌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하루케이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일상을 환기시켜주고 또 웃음을 주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빈 작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식탁의 추억을 그림으로 담아냈는데 만남의 장소에 있었던 휴대전화나 지갑 등 사소한 것까지도 살려 그때 그 현장을 표현. 단순히 음식을 그리는 게 아니라 따뜻했던 시간의 온도를 전하는 것 같다. 음식이랑 디저트가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하나의 전시 주제로 해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보다 보니까 빵을 먹으러 가고 싶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코로나19로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는 예술인들. 어려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이어온 열정의 결과물들을 이제는 조심스레 대중과 공유하며 역경 속에서 희망을 담으려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전시회가 많이 취소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전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로 구성된 그런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들을 모두 모아서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하나 둘 시작된 문화 행사 소식 속에 눈에 띄는 한 전시. 대전 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의 전시도 조심스레 시작됐다. 깊이를 전에보다 많이 눈높이를 낮춰서 관람객들이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 눈높이를 낮춰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DP할 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성특별위원회는 대전미술협회 여성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시회를 비롯하여 재능 기부와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창립전을 첫 시작으로 올해로 5회를 맞이하게 되는 연중기획전. 2020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원전이라는 이름 아래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180여 명의 작가가 각자의 창작물을 차례로 선보이는 여정에 대전의 여성 작가뿐 아니라 초대 작가들도 동참했다. 이번 전시회는 180명이 4주간에 걸쳐서 일주에 4, 50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품의 평면이 벽을 채워주고 또 입체는 바닥 공간을 채워줘서 평면과 입체가 어우러져 서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대전 미술협회의 여성 작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을 하는 중. 그래서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공예 등 전시관 안에서 만나는 작품의 범위도 아주 다채롭다. 공예는 조형 작품이기 때문에 관람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람해 주실 때 앞에서만 보지 마시고 앞, 뒤, 좌우, 사방으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국화 하면 먹을 이용해서 한지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분체를 이용해서 구상이나 비구상을 채색화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오일 작업 위주이지만 아크릴과 돌가루, 모래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재료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문인화는 광목에 염색해서 알료도 사용하고 화선지에 먹, 채색 등 최근 들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특별한 전시. 지역 미술의 특징을 만나게 되는 기회이자 대전 미술 역사의 특별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전시다. 대전 미술협회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힐링의 시간 가지세요. 대전의 식문화에서 출발, 음식을 주제로 한 독특한 작품을 만나는 탄수화물 휘게. 대전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을 만나는 2020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원전. 지역적인 개성을 담고 대전을 그려낸 전시회에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네.
대전에서 다시금 시작된 전시 소식 만나봤습니다. 네.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빵과 칼국수를 예술로 승화한 전시, 그리고 대전 미술협회 여성 작가들의 전시회까지 너무 딱딱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서 직접 가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곳의 전시회 외에도 대전 지역에 반가운 전시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요. 네. 우리 지역 대부분의 갤러리가 다시 전시를 시작했는데요.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로 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방문 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DMA 아트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전시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려야겠죠.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또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똑조부 큐입니다.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내일이 말복입니다. 네. 말복. 보양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가 소개하는 보양식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름 더위를 잘 다스려야 1년이 건강하다.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천하의 보양 낙지와 바다의 산삼 전복이 막바지 더위 사냥에 나섰습니다. 진한 국물에서부터 쫄깃한 식감에 살아있는 육해공 상륙작전. 보양식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인공 맞이에 분주합니다. 수족관을 가득 채울 오늘의 주인공 바다의 신사 낙지 납시오. 이야, 싱싱함이 보이네요. 이야, 손을 휘감는 건 물론이고 그냥 빨리빨리 힘이 얼마나 좋으니 쫙 달라붙는 게. 힘이 느껴지시죠? 왜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힘 소리가 저절로 나네요. 힘 좋은 낙지 보고만 계실 거예요. 들어가서 식사를 하셔야죠. 야, 그럼 들어가 볼까요? 낙지는 넣고 들어오시죠. 아, 이건 넣고. 들어가시죠. 이제 바쁘셔야죠. 여름 보양식에 낙지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사랑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연하면서도 쫄깃한 식감하며 낙지는 어떻게 먹어도 본연의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데요. 콧등에 소복하게 땀이 나는데도 계속 숟가락을 부르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찐찐찐찐찐이야 낙지찐이야. 캬, 노래 실력 진짜 찐입니다. 낙지 보양식의 대명사 하면 뭐니뭐니 해도 연포탕이죠. 낙지와 채소의 콜라보레이션, 거기에 저절로 나오는 탄성까지. 이거 하나 먹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나 이제 여름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연포탕이 최고죠. 땀 흘리고 나면은 그냥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알았어요. 최고예요. 그 맛 한번 봐야겠네요. 두부를 넣어 맑게 끓이던 장국이 연포탕의 유래라는데요. 밑에서는 소고기를 넣고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빨판 힘 좋은 싱싱한 낙지를 넣어서 먹었다고요. 연포탕 하면 국물 아니겠어요? 끝내줍니다. 아, 벌써 이 국물이 발그레한 빛을 띄는 게 이제 먹을 시간 됐다라고 그냥 알려주네요. 아, 그냥 뜨끈한 국물을 들이키는데도 시원하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전고추도 들어가고요. 다시마도 들어가고요. 무, 대파. 뭐 여러 가지 야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포탕은 각종 채소에 싸먹는 맛이 또 일품이죠. 어제 이렇게 오동통한데도 질긴 게 아니라 쫄깃하면서 그 여들여들한 맛이. 낙지 드시고 육수를 드시면은 더 깊고 좋은 맛이 나실 거예요. 낙지 본연의 담백한 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 자리에서 밥 잡고 일어나도 벌떡벌떡 그냥 힘이 솟을 것 같은 그런 맛. 야, 몇 바퀴를 돌아도 될 것 같은. 이래서 낙지 낙지 하는 건가 봐요. 낙지의 힘을 느끼시나요? 요건 또 뭘까요?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보양식 갈락쟁반입니다. 세상에 1능이 2성이 3표고라고 하는데 그 능이가 이 밥상 위에 올라와 붙은 거예요? 네, 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버섯이 끝이 아닙니다. 살이 수북하게 붙은 갈비대에 양지머리까지. 꼭 맛을 봐야 하나요? 보기만 해도 몸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낙지까지 올라가면 갈락쟁반 완성.
재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뚝배기 위에서 그냥 모란 송이가 활짝 피어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저희 집에만 있는 거예요. 네. 특허까지 낸 거고요. 이게 바로 바다와 육지의 만남 아니겠어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 목을 타고 내려가서 가슴을 적시면서 코팅을 해주는 맛. 카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어우, 꼭 대비 개운한 맛에 요 낙지며 버섯이 주는 그 시원한 맛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한 그릇이면은 올 여름 더위 싹 물러납니다. 씹는 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뜯는 맛까지. 고기도 낙지도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안성맞춤 여름 보양식입니다. 이열 치열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뜨거운 맛이죠. 야, 이 힘나는데 낙지 이거만한 게 없네요. 힘나시죠? 뚝배기의 핀곤, 갈락쟁반에 이끌려 저절로 다시 찾게 된다는 사람들. 더위는 날리고 활력을 채웁니다. 여름에는 이만한 보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낙지가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 킨다고 하잖아요. 소고기 갈비랑 먹으니까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힘나요. 어디서 맛볼 수 없는 한상의 조합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육해공 삼육작전. 낙지에 대적할 또 하나의 재료가 있었으니 명실상부. 뚝배기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삼계탕 아니겠어요? 더위 이기려면 일주 일 삼계탕은 기본이죠. 워낙 보들보들해서 뜯을 것도 없어요. 일일 이제 일치킨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여름철에는 삼계탕으로 치킨 대신 삼계탕으로 이제 몸보신 하시면서 기가 막히게 또 여기 삼계탕 안에 전복까지 들어있어요. 닭과 전복이 어우러진 전복 삼계탕. 오늘 주제가 왜 육해공 삼육작전인지 아시겠죠? 이 소리만으로도 게임 끝입니다. 삼계탕 먹기 딱 좋은 날씨죠? 어때요? 저희 삼계탕 맛있죠? 말해 뭐예요. 이만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냐면 우리 삼계탕은 뭔가 달라도 다른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죽도 한번 드셔보세요. 삼계탕 색깔이 푸르스름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삼계탕 국물 색하고는 사뭇 다른데요. 흔히 닭 백속에 찹쌀이 들어가서 죽이 되는데 이 집은 죽이 뚝배기 안에 가득 있습니다. 빛깔부터 심상치 않더니 밥 알도 그냥 탱글탱글하니 또 구성으로도 어떻고요. 그럼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전복 삼계탕의 숨은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참기름 차례로 둘러서 찹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30분 정도 볶아줍니다. 거기에 채소가 들어가는데요. 집에서야 뭐 일일이 볶는다지만 식당에서 어디 이렇게 하기가 쉽나요? 다 정성이에요. 이게 맞는데 이렇게 쌀을 볶은 후에 죽으로 만들어서 넣고 끓이게 되면은 이제 쌀이 흐트러지지 않고 식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거기에 오늘의 숨은 비법, 요걸 곱게 갈아주는데요. 바로 초록빛 색감이 살아있는 전복 내장입니다. 전복향 강한 전복 내장을 죽에 넣어주는 게 포인트. 그 옛날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 진시황도 즐겨 먹었다는 전복. 강이나 생명력을 자랑하는 게 전복이죠. 자자, 이렇게 해서 정성 가득한 전복 삼계탕 완성. 이 돌솥 안을 가득 채운 육해공 영양 덩어리입니다. 더위도 잊은 채 흡입 중인데요. 그냥 삼계탕이랑은 좀 달라요. 고기가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여기저기 육질도 살아있는데 제가 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어서 맛있어요. 이 삼계탕에 전복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깊은 맛이 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전복 요리의 온도차, 뜨겁거나 차갑거나. 뚝배기 요리를 맛봤으니까 이번엔 시원한 전복 물회로 더위를 이겨볼까요? 다른 해물 없이 오로지 전복으로만 물회 쟁반을 가득 채웁니다. 채소는 더 아삭하게, 육수는 시원하게. 오독오독 씹히는 전복에 머릿속까지 얼얼해지는 이 새콤달콤 얼음 육수 한 방. 이 여름은 신의 한수죠.
전복 삼계탕으로 속을 데워주고 전복 물회로 땀을 싹 식혀준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온탕에 들어갔다가 이제 냉탕에 들어갔을 때 그 짜릿함 있지 않습니까? 그 짜릿함이 온몸에 이제 전율로 느껴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매우면서도 이제 얼음이 탁 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시원함이 싹 전해지는 게 아주 오묘한 아주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열치열 한 자리에서 요거 원하신다면 전복이면 되겠네요. 국물 소리 좀 불려주세요, 시원하게. 오! 더위를 잘 다스려야 남은 계절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져도 나오는 웃음만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육해공 삼육작전, 싱싱한 낙지와 전복으로 막바지 더위 건강하게 이겨보세요. 네, 이 여름에는 허하니까 네. 보양식 먹어줘야죠. 특히 내일 말복이니까 네. 복다림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 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요? 저는 복다림 하면 당연히 삼계탕을 먹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전복도 먹고 싶고 낙지도 먹고 싶고 네. 이 한 끼에 하나씩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네.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날 수가 있잖아요. 네. 적당히 먹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무튼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기운이 팍팍 나는 게 저만의 기분일까요? 저도 그런 기운을 느꼈고요. 예.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똑주부 큐 함께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이왕이면 더 맛있게 이런 요리 어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리 비법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내일 말복이니까 예, 말복에 어떤 음식 보양식 해서 드실지 그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아이들 지금 방학 중이고 또 부모들은 휴가 기간이라서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이럴 때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세 이상 성인들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료 검진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유아를 포함해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은 성인들과 다른 항목과 또 유의사항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어린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이 건강검진, 때로는 이 시간이 좀 없어서 네. 아니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 건강에 맹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은 좀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된다 하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게 건강검진일 텐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의료의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이 안 된 국가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의료 자원을 선택된 예방에 쓸 수 없고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만성 질환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급성 질환의 빈도도 높습니다. 반대로 선진국의 경우는 도시화가 완성되었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에도 의료 자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만 40세 이상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세 이상 전국민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성질환, 꼭 암이 아니더라도 만성질환 같은 것은 20살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 제도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은 국민 누구나 암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네. 말씀인데요. 자랑스럽네요. 예.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매년 꼬박꼬박 열심히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런 20세가 안 된 어린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국가검진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성인 건강검진에 비해 영유아검진은 그 역사가 짧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그리고 만 5세까지 총 5회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6세까지 총 7회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검진 항목 기본적인 신체 계측, 발달 상태 평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3세 때부터 시력 측정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협조해주는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대부분 시력 측정에 실패하였고요. 현재는 만 4세 이상부터 시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과는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떤 점이 좀 차별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성인과 검진과 많이 다른데 첫째로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만성질환이나 암의 발생 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질병의 발견보다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유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한 점이 영유아 검진의 주된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둘째로 맨 처음 영유아 검진 사업을 시행하던 그때 2000년대 초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영유아 검진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아과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내과나 병원들처럼 소아과 의원에는 피검사나 엑스레이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 검사를 포함하게 되면은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아과 학회에서 과감하게 검사를 제외하고 영유아 검진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검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검사가 어른들처럼 제도적으로 되어 있진 않고 의사가 필요에 따라서 그 해당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자녀가 해당 나이에 있으면은 이런 나이에 이런 검사가 필요하구나 하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신생아 때부터 100일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 시기에도 어떤 건강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보통 이제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검사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검사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란 아이가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음식을 먹고 자라게 되면서 경련이나 지능 저하 등의 심각한 신경계 이상 질환을 신경계 이상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출생 직후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는데 6종에서 45종 정도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방치되었을 때 매우 심각한 질환이므로 가급적이면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45종 모두를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오늘 저를 도와줄 복숭아 아가가 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해서 그냥 말초 혈액으로 검사를 하게 돼서 매우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황달 검사입니다. 보통 아가들은 이렇게 얘처럼 얼굴이 핑크빛을 띠고 있는데 요 핑크빛 얼굴이 노랗게 보인다면 일단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이 눈동자를 보아서 흰자위가 노랗게 보인다면 의심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하지만 신생아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자기 때문에 눈동자를 확인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여야 되는 얼굴이 배보다 노랗게 보이면은 보통 의심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통 검사 방법은 말초 혈액을 채취하게 되어 있고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간단히 검사를 하면 됩니다. 보통 1개월까지는 좀 그러려니 하는데 생후 1개월 이후에도 만일에 황달이 지속돼서 말초혈액 총 빌리루빈이 10mg per dl 넘는다면은 그때는 말초혈액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피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피를 뽑아서 간 기능 검사도 하고 간의 초음파도 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출생 당시에 항문이 있는데 항문의 위쪽이 이렇게 파여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 이분계증 같은 그런 척추 질환이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골반 초음파를 또 시행해야 됩니다. 생후 2개월이 또 중요한 시기인데요. 생후 2개월에 아기가 자꾸 토한다면은 위장 초음파를 그리고 아기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면은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출생 당시에는 이런 증상이 없는데
2개월 때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후 3개월이 되면 3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영아산통이 흔한데 아이가 너무 자주 울고 보챈다면 영아산통인지 아니면 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일도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 그 황달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그 노랗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부모들이 이거 황달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1개월이 지난 다음에 계속 그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까지는 뭐 좀 그렇게 보여도 좀 마음을 놓고 그냥 경과만 지켜보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 황달이 있으면 일단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개월까지는 그 치료가 매우 쉽습니다. 쉬워요? 네. 근데 1개월이 넘어가는 지속 황달의 경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간이 검사가 아닌 정밀 검사, 전열 검사와 그리고 이제 간장의 초음파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까지 좀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좀 쉽게 황달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아기가 100일이 넘어가면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아이는 피검사를 일찍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아이들 빈혈 검사는 또 언제쯤 하면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특별한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빈혈 검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 때 만들어진 적혈구를 태아 적혈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태아 적혈구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생후 3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애들이 빈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검사를 하면은 그냥 엄마들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괜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음만 심란해지고. 그래서 만일에 마이가 완전 모유 수유를 하였다면은 생후 6개월에 빈혈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유는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음식은 맞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철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유식을 하지 않았고 6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를 하였다면은 이 시기에 빈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그 어른들도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피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유아일 경우에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피검사가 필요한 어떤 시기라든지 그럴 때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리 건강한 아이를 하더라도 처음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피검사를 받게 되는 나이, 9개월입니다. 9개월이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B형 간염 풍토 지역이고요. 서구권에서는 하지 않는 B형 간염 접종을 생후 6개월까지 총 3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체가 다 생기면 좋은데 간혹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학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생후 9개월이 되면은 B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빈혈이 없던 아이더라도 한번 빈혈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도 이때 같이 검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너무 작다면은 이때 갑상선 기능 검사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고요. 만일에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면 이때 알레르기 검사도 보통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보다 어린 나이에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알레르기란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원인 물질에 여러 차례 노출이 되어야 증상이 시작하는데 아직 이보다 어린 나이에는 사실 접해본 음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어린 경우에는 검사를 해봤자 음성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레르기 검사는 어른들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다면 9개월 이후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다시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일에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레르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위해서 그냥 알레르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검사를 원하신다면은 그래도 생후 3세 이후에 검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리면은 접해본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온 경우가 많고 3세면은 이제 충분한 이제 물질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양성 확률도 높고 그리고 만일에 알레르기 환자라면은 증상 자체도 이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세가 가장 적당한 제일 어린 나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들 건강과 함께 부모들은 아이의 성장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키인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키가 작다 했을 때 어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또 받을 필요가 있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점도 설명해 주시죠. 네.
태어날 때부터 유달리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천 질환으로 인해서. 예. 대표적으로 프레더 윌리 증후군, 터너 증후군, 러셀 실버 증후군 등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키가 매우 작습니다. 현재 이렇게 증후군이 확인된 아이들은 만 4세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지원하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 질환이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만 4세가 됐는데 또래 100명 중에 3등 정도로 키가 작은 그 300분위수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성장판 검사와 성장호르몬 결핍 검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양성이 나온다면은 성장호르몬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그 지원하에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장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다친 거와 열린 거. 가만히 보시면은 그 뼈 마디가 예. 끊겨 있습니다. 열려 있는 성장판들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친 경우에는 그런 게 다 없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 성장판 검사를 좀 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검사는 뭐 손쉬운 검사일까요? 아, 네. 매우 손쉬운 검사입니다. 근데 아까는 그래도 조금 큰 아이였는데 예. 성장판 검사에서 보통 손목뼈가 가장 측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성장판 검사는 보통 6세 이후에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6세 이후에. 예. 왜냐하면은 성장판 이제 6세 이전에는 손목뼈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8가지 뼈로 검사하는데 이게 정확도가 좀 낮습니다. 네. 근데 6세 이후가 되면은 요골뼈, 그다음에 첫골뼈 그리고 손가락뼈들이 다 이용돼서 이때는 예. 진단적 가치가 꽤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성장판이 궁금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는지 예측을 하고 싶다라면은 6세 이후에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좀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예전에 네. 학교에 버스가 와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버스라든지 뭐 단체로 와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요즘에도 보면은 가끔 있습니다. 학교에 버스가 와서 하는데 과거나 현재까지 마찬가지인데 이 학교 검진만큼은 국가가 아닌 학교나 학원의 단체장이 외부 의료기관에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약간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학교 검진입니다. 예. 앞서 있었던 영유아 검진도 의무 검진이고요. 20세 이후의 건강 검진도 의무 검진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만은 의무 검진도 없고 그리고 필수 검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리고 소아과학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제도 네. 개선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난관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게요. 많이들 이제 성인병의 시작을 성인부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의 대표적인 고혈압, 비만, 당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에 비만도 측정하고 공복혈당 측정하고 혈압 측정하는 것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어른들 검진처럼 꼭 2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소아 고도비만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아비만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른이 된 이후에 비만 된 것보다 예. 소아 비만이 되면은 그 지방세포의 개수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미리미리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어린이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 6개월이 된 아이랑 소아과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나서 머리둘레도 재시던데 머리둘레를 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머리둘레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다른 장기들은 신체를 측정한다고 해가지고 장기의 성숙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머리둘레만큼은 머리둘레가 뇌의 성숙도를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상 범위를 5에서 95 100분위로 보고 있는데 네. 머리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소두증같이 뇌의 발달이 아예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머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수두증이라고 해서 두개골 안에 뇌척수액이 굉장히 많이 차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머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아이가 머리 발달이 잘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됩니다. 그렇게 너무 작거나 컸을 때 바로 뭐 어떤 치료에 들어가야 될까요? 사실 소두증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평생 지능이 저하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제 지내야 되는 건데 네. 수두증인 경우에는 응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들어가면은 아이를 살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뇌발달에도 지장이 없는데 만일에 그걸 놓치게 되면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머리둘레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예.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살이 되는 딸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무서워서 올해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사회자분들도 건강검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시기를 놓쳤으면은 그 해당 날, 그 해당 연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영유아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입학 조건으로 꼭 영유아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검진을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떡하냐?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사실 여러 소아과에서 다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아과 가시면은 자체적인 그런 진단서 양식에 의해서 소견서 양식에 의해서 아이들 건강검진을 받아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어린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궁금한 점 있는 가족 여러분은 저희 생방송 아침 좋다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낮부터 내일 오후 사이 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북부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되는 충남 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대전과 세종 32도, 공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은 더욱 심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해안 31도, 세종과 대전 32도, 공주 33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1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중부 먼바다에서 2.5m, 서해중부 앞바다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드디어 끝이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왕이면 더 맛있게 이런 요리 어때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반찬이 없을 때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다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뚝딱 만들어 먹습니다. 네. 몇 가지 채소를 볶아서 달걀 프라이 하나 올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비벼주면 끝! 참기름도 넣어야겠죠. 네. 예. 아유, 맛있겠네요. 8099번님, 직접 만든 짜장에 집에서 담근 김치, 밥하고 같이 먹어봐요. 완전 맛있습니다. 직접 해서 그런지 더욱 맛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맛, 네. 이라고 하셨네요. 이 짜장밥에는 그 잘 익은 김치, 이게 꼭 필요하죠. 네. 4892번님, 코로나 때문에 외식이 꺼려지는 요즘 집밥이 최고입니다. 처음으로 해본 동파육. 우와. 아이들도 좋아하고 맛도 좋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이자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겠습니다. 네. 아유, 아드님 우와. 생일이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예, 동파육. 좋습니다. 네. 4468번님, 기력이 떨어지신 팔순 어머니를 위해 어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드셔서 기분이 뿌듯했어요. 차돌 숙주마리찜 정말 최고입니다. 차돌 숙주마리찜. 네. 야, 이런 것도 해서 드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아우,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네. 예.
0587번님 직접 만들어본 콩불입니다. 아~ 콩나물 깔고 채소 넣고 대패 삼겹살 퍽퍽 그 위에 양념장까지 올려 끓이면 콩불볶음 완성. 참 쉽죠? 어, 예, 쉬운가요?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네. 볼 땐 좀 어렵죠? 어, 예. 네. 5677번님 내일은 말복 이럴 땐 닭이 최고죠.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삼계탕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푹 삶아요. 여러분도 한입 어떠세요? 아. 오, 한입 두입 세입 아유, 예. 좋네요. 계속 먹고 싶네요. 예.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사연 보내준 거 보니까 다들 요리사인데요. 그러니까요. 아우, 부럽습니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맛있는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탐구생활 서산 동문일동으로 갑니다. 부춘산 아래 자리한 이 동네에선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공간에 아주 특별한 책 냉장고를 설치해서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훈훈한 정이 넘치는 동문일동 마을 사람들 월요일에 함께 만나봅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맛있는 소식 전해드리고 문자 네. 사진 사연 함께 나누면서 네. 제가 너무 이 복날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나 스스로는 좀 찔렸어요. 네. 왜냐하면 내일이 복날인데 복날보다 더 중요한 날 아니겠어요, 내일이? 그럼요. 예.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에 저희가 광복을 맞이했으니까요. 올해로 75주년이 되는 건데요. 네. 그 마음을 잘 되새기면서 태극기도 개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가족 여러분 모두 태극기 개항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과 휴일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인데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